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동양인이 기본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서양인들이 그렇죠. 서양 학자들이. 아, 서양 학자들이. 예, 네, 그 얘기하죠. 보기에. 네. 근데 일본은 가짜 집단주의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쓰셨더라고요. 괜찮죠. 일본놈들이 와서 들어갈까봐. 이게, 그래서 진짜 모범생, 가짜 모범생,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가짜 집단주의가 좀 어떻게 드러난지,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체주의죠. 이게. 아. 가짜 집단주의가.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단주의, 우리주의를 갖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갖게 됐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단주의, 우리주의 성향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그게 좋아서 가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혼났기 때문에 또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일본에서 그 대지진 났을 때 해일이 막 덮쳐서 그 할머니가 바다에 표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일본에 구조하려고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았어요? 찾아서 방송에서 인터뷰로 이제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할머니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에? 나 지금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네. 한국 사람이니까. 아, 민폐를 끼쳐서? 끼쳐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ISIS인가? 그 테러단체 납치돼서 아들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네. 우리나라도 한 명 있었죠. 네. 그때도 아버지가 인터뷰할 때 제 자식 때문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월 문학가잖아요? 저 일본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습관적으로 일본인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많이 쓰는 말이죠. 아주 많이. 뭐, 실례합니다. 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이 문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은 일상용어예요. 우리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는 것 같은 자주자. 아니, 그거보다 더 이제 의미가 세죠. 일어일문학가요? 자, 네. 공부 조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바다에 그렇게 오랫동안 표류했다가 구조되면 첫 마디로 뭐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죠? 네. 또 아들 문제로 그렇게 심려를 끼쳤다, 만약에. 그래서 네. 국민들이 걱정해 줬다. 그래서 네. 인터뷰를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이러고 인사부터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는 것은 어떤 사이 하는 말일까요? 남 사이. 맞습니다. 남 사이예요. 남남일 때. 남남일 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는 어떤 사이? 한편. 우리 사이. 네. 우리 사이일 때 하는 얘기죠. 가족 관계에서. 가족 관계인데 내가 표류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나 구하려고 그래? 안 구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구하려고. 당연히 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해줬어. 그럼 가족들한테 뭘 느껴요? 감사. 고마움을 느끼죠. 네.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 고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구하면 섭섭하죠. 네. 안 구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거지. 이것들이 나를 바다에다 그냥 내비두고. 이럴 수가 있어. 막 네. 화를 내죠. 안 그렇죠. 구하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할 때가 우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요. 우리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우리 관계를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딱 구해주면 첫 마디가 무조건 한국 사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할 일을 하게끔 만든 것 같이 얘기 안 해요. 폐 끼쳤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집단을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남들한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딱 얘기하시니까 네네. 이해가 되네요. 되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주의자인 거 아니에요. 네. 남남으로 사는. 네. 그런데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집단주의 성향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겠죠. 충돌하고 분열되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혼내, 다테마에 들어봤어요? 혼내? 혼내와 다테마에. 혼내는 속마음이에요. 본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겉마음이에요. 사회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음이 두 개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도 마음이 두 개지? 이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진짜로 다 두 개니까. 이게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혼내와 다테마야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잘 숨기냐면 몇십 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혼내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속마음을. 직장 생활 30, 40년 해도 혼내를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에서 직장 생활 20년 했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모른대요. 집에도 가본 적 없고. 어머.
그냥 진짜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사생활에 있어서는 열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나무 사람들 10년이라면 집이 뭡니까? 10년이요? 네. 10년이면 벌써 지금 서로 경조사 다 다녔어요. 그 집 애까지 다 알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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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칫솔이 뭔지도 알고. 애가 키웠죠, 네. 그 집 애를 10년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한테 너 마음이 두 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욕이에요. 욕이에요. 엄청난 실례죠. 앞뒤가 다르다 네. 막 이런 표현이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속마음 겉마음 다른 걸 엄청 싫어합니다. 표리부동하다 그래가지고 야, 저 자식은 겉과 속이 달라. 나쁜 놈이야, 상대하지 마. 이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일본 놈은 다 상대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걔 중에 한두 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다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겉과 속이 비슷한 편이라고 봐야 돼요. 확연하게 분열돼서 두 개의 마음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하죠. 마음이 두 개라는 거를. 근데 일본인도 이해하고 미국인도 이해합니다. 미국인도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왜 걔들도 사회적 가면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가면은 있죠.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밝은. 한국 가면은 거의 투명에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는 안 쳐줍니까? 외국의 거에 비하면 거의 투명해요. 외국 거는 완전히 그 가죽 가면 까만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 아니, 사례 중에 유모차 사례를 들으셨어요. 네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재밌던 거. 아, 그게 뭐냐면, 네, 다른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유모차를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일본 열차, 이제 지하철이죠. 탄 거죠. 내가 울어. 우는 순간 그 열차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두 사람을 하나 착 불이 빡 나. 짜리릿. 저것들이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요. 무섭죠. 그러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이죠. 하다가 다음에 기차가 쓰자마자 불이 나게 들고 내렸어요. 이런 장면을 보고 놀란 거죠. 한국 사람들 그걸 보고. 왜 저 우리랑 너무 다르다 느낌이. 그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유모차를 누가 데리고 탄 거예요, 엄마가. 내가 막 울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렇죠. 아유, 엄마 힘들게 울어. 그러면서 막 이제 알라알라 하고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스마트폰에 뭐 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난리 먹고 도와주려고 막 어떻게든 못 울게 하려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째려본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걸 째려봐요. 애가 웃는다고 째려봐요? 안 째려보죠. 그걸 보면은 어머님이 힘들어 할 걸 알기 때문에 다들 일부러 안 보죠. 당황할까 봐. 그래 보더라도 째려보는 게 아니고 우호적 시선과 이 안타까움 같은 걸 보지.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저거. 그래서 한국 엄마도 또 그거 갖고 미안하다 안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미안해 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뭐 사람들 시끄럽게 왜 그래, 그런 정도 얘기하지. 그리고 다음에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끌고. 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리는 건 못 본 거. 누가 내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문화가 없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패끼치는 행동 같은 거. 우리는 그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아세요?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기랑 놀고 있는 거. 아, 맞아요. 그래서 아기가 갑자기 막 웃거나 이러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다 딴짓하고.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늘 아기를 보면은 막 어떻게든 막 재밌게 해주려고. 귀여워서. 물론 일본도 그 애기들 좋아하는 그런 문화는 있겠지만 그 폐를 끼치는 그 장면에서는 날카로워지는군요. 울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쓰레 얘기해서 민폐잖아 이거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신기하네.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혼나니까. 혼나니까 그런 거죠. 그 이지메라 그러죠. 일본에서. 집단적 따돌림. 집단의 규칙을 위배했을 때, 뭐, 힘 있는 사람이 쟤는 우리 규칙을 어겼어. 네. 그럼 집단 따돌림 해버리거든요. 네. 그게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이즈메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문화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폐를 끼쳐줘서 받아. 그런 게 생활화 습관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문화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DSM-4까지 4에서 등록이 됐었나요? 문화증후군이 한국 화병이 네. 등재됐었죠. 네. DSM-5에서는 또 사라졌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네. 네. 하여튼 4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증후군으로 화병을 등재했어요. 근데 일본은 뭐였을까요? 일본의 문화증후군은
참작병? 대인공포증이에요. 대인공포증?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요. 사람이라는 거죠. 집단.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게 되겠죠. 근데 굉장히 친절한 느낌을 주고 그게 조화로운 느낌이잖아요. 그게 다테마입니다. 그래서 혼내. 일본은 친절한 나라 이런 네.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네. 안 친절하면 죽어. 혼나거든. 아 그런 거. 그런 무섭네. 억압된 안에서의 친절함인가. 그래서 군국주의를 됐을 때 이 일본 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친절했나요? 아. 혼내가 나오면 무섭죠, 얘들이. 그러네요. 네. 인간이 어떻게 그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엽기적인 범죄에 가지고 참 착하던 사람이 왜 그래? 뭐 혼내와 다테마의 문제인데 뭐 지킬 박사에도 이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 괜찮은 건가 지금? 갑자기 또 일본도 또 걱정하기 시작했어 지금 나. 거기에서도 또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있겠죠 당연히 아,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네. 게 이 가까운 나라인데도 네. 중국이랑 다른 점도 있나요? 중국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중국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일본은 좀 자료를 좀 봤는데 분명하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근데 중국은 우리랑 다른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도 우리만큼 우리란 말을 전혀 안 쓰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문화가 특별히 없어요. 중국도. 거기는 또 그리고 다민족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